안녕하십니까. 목회나니아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관절에 있어서 반음판 손상과 아예 보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시다가 주로 점프하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이 반음판 쪽에 손상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농구를 하거나 농구를 점프를 하고 나서 디딜 때 거기에 걸리는 충격 때문에 반음판 쪽에 손상이 많은데요. 농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위로 점프를 해서 스매싱을 하고 딛는 동작에서 이 대퇴골이 경골이 있는 쪽에 힘이 과하게 걸려버리면 이 반음판 쪽을 손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는 치료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반음판이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경우에 만약에 어떤 운동을 했든지 해서 이게 무릎의 문제인지 디스크의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보행이 못하게 되면 일단은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뒤쪽에 후십자인대하고 전십자인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십자인대와 후십자인대가 나가는 경우에는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가 보면 이 인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똑같이 보행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동국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공조로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주로 많고 이런 경우에도 보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 MRI를 찍어서 재건하는 수술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반음판 손상이라든지 안에 있는 전십자, 후십자, 그리고 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무릎이 망가졌고 수술을 하고 나서의 처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 관절에 있는 무릎슬 관절액은 그 무릎 관절에 힘이 걸리지 않으면 무릎 관절액이 삼투압으로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쪽 무릎이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서서 하는 이 체중 부하가 반드시 왼쪽으로만 찍게 되고 오른쪽을 안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속 오른쪽 무릎은 약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셨더라도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재활하는 과정은 재활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이 허벅지 쪽에 힘과 무릎과 관절에 그거를 재활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이 오른쪽 다친 무릎 쪽에서 체중 부하를 실어주고 무릎을 굽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쿼트 하듯이 무릎을 굽혀주면 허벅지 쪽에 근육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다친 쪽에 무릎을 내가 겁이 나니까 이것을 이렇게 체중 부하를 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적인 처치를 받고 나서 통증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걸 재활하는데 첫 번째가 서 있을 때 다친 발 쪽으로 해서 체중 부하를 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안 다친 다리 쪽에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서 허벅지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잡는 연습, 그리고 안 다친 쪽 다리를 들어서 한 발로 이걸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슬 관절액도 순환이 되고 그리고 허벅지 근육에도 힘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가 무릎이 물론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서 손상이 입었지만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만약에 무릎에 손상을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지만 운동을 과격하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치게 되는데요. 다치게 되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나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 무릎을 통증을 없애는 것과 그리고 다시 이 무릎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